대화 상대가 컴퓨터이기 때문에 정확한 명령을 내리는 것이 중요 포인트. 컴퓨터는 보다 구체적이고 아주 세세하게 모든 명령어를 입력해야 목적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알고리즘이라고 부릅니다. 알고리즘 원리는 모든 기계에 적용됩니다. 알고리즘을 얼마나 잘 만드는가에 따라 컴퓨터와의 효과적인 대화가 결정됩니다. 어른을 컴퓨터라 가정하고 아이들이 어른, 즉 컴퓨터에게 시리얼 먹기 명령을 해보았습니다. 주어진 네 가지 환경을 활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선 정확한 명령어를 전달해야 합니다. 아, 먹을 수 있어. 먹을 수 있어? 아니야. 그런 말은 하면 안 돼. 그래, 오케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네, 1번부터 읽어주실래요? 네, 시리얼 통을 뜯고 그릇에 본다. 아이의 명령대로만 움직이는 엄마 컴퓨터. 하지만 안쪽 비닐을 개봉하라는 명령어를 적지 않아 실패. 그렇다면 다른 가족은 어떨까? 적당량 붓는다. 시리얼을 적당량 붓는다. 시리얼 개봉까지는 성공했지만 그릇을 생략. 오류가 발생합니다. 시리얼을 접시 안에 붓는다. 그릇까지 설정했지만 정확한 시리얼 양을 말하지 않아 결국 실패하고 맙니다. 이처럼 컴퓨터에게 말할 때는 구체적인 명령어가 중요합니다. 우유를 기울여서 움푹 들어간 부분에 넣는다. 한 번 생긴 오류는 바로잡기 어렵기 때문. 그만한다. 그만한 데 없는데? 추가? 네, 추가. 그냥 당연하게 될 줄 알았던 게 당연하게 안 되고 그냥 시리얼을 뜯어서 우유를 붓는다는데 엄청나게 많은 거를 해야 되네요. 각각 서로 다르게 손으로. 내 팀 중 시리얼 먹기에 성공한 팀은 단 한 팀도 없습니다. 물론 어떤 방식으로든 먹을 수는 있습니다. 입으로. 컴퓨터에게 내려진 명령은 그것이 무엇이든 거부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즐거움은 끝이 없다. TVN.